댓글을 읽어드리는데요. 댓글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. 노구리님이 질문을 여러 개 해주셨어요. 질문을 여러 개 해주셨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평평한 인조잔디에서 큰 게임 할 때 가장 좋은 축구화를 하나 소개해달라. 이런 얘기죠. 근데 이제 축구화를 보통 저한테 소개해달라,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,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 TF화를 하나 소개해달라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뭐 이러면 늘 나오는 답이 뭐 똑같아요. 아슬레타나 C3나 뭐 데스포르치나 아니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TF화 종류를 그냥 신어보고 구입하시라. 아주 심플해지는 답이.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의 우리나라의 인조구장에서는 제일 적합한 게 어쨌든 TF화예요. 이제 스터드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FG로 나오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불편한 요소들이 많고, 그 다음에 에이지 스터드들이 나온 제품들이 있지만 그 에이지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인조구장 상태랑은 좀 맞지가 않고, 그래서 사실 제일 편한 거는 TF화가 제일 편하다. 실제로 인조잔디의 상당수 인조잔디가 터프 그라운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포설을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된 그라운드 같으면 이제 고무칩이 빠져 있고 잔디 길이가 잔디가 누워 있고 또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서 고무칩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면 고무칩 자체가 없으면 바닥이 딱딱하게 느껴져.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. 그거는 뭐 TF화로 가시면 제일 좋다. 근데 이제 TF화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, 이게 좀 어려운 건데, 신어보면 알 수 있어요. 신어보면 뭐 예를 들면 머큐럴 베이퍼 14가 제일 잘 맞을 수도 있고, TF가 아니면 어떤 분은 스피드 플로우가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미즈노가 성향이 잘 맞을 수도 있고, 근데 이제 그런 걸 여러 개 결국 신어보고 신어보다 보면 발에 잘 맞는 거, 발에 불편한 거, 편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걸러지니까 당장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신발이 제일 낫다 이렇게 추천드리기 좀 어려워요. 그거는 개인 성향이 다 다르고 원하는 게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. 저희가 뭐 갑자기 뭐 잘 아슬레타다라든지 데스포르치를 모르시는 분한테 그 TF를 뭐 데스포르치를 사시라 이런 분들은 모르시니까, 시중에서 신어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어쨌든 국내는 뭐 축구 용품에 이제 편집샵이라 할 수 있는 미즈노 푸마 이런 걸 다 취급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신어보고 평소에 신어봤던 축구화의 성향, 축구화 타입의 성향, 핏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의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어본 신발들이 어느 정도 잘 맞느냐 또 그거 체크한 다음에 그냥 구입하시면 제일 무난하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